첫째로 두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좋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머릿결이 눈에 띄게 너무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로 염색이 잘 안 빠지는 듯합니다. 모한빨 증상에 바른텀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추석 때 선물을 하기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추석 할인을 안 하긴 너무 아쉽다. 미리 필선까지 사용을 하시면 얘를 꼴꼴꼴꼴 부어서 사용하면 되는 그런 리필 세트인데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가지고 선물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게 빵가빵가 곡투리요! 안녕 별입니다. 정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촬영을 하는데 아 지금 아직 유튜브 속에 저는 2023년에 머물러 있는데요. 2024년에 저는 약간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부산 머졸스랑 이제 홍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서울 머졸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가능하면 간다 스타일이라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을 제가 부산에 4일 정도 가 있거든요. 송열이가 저 없는 동안 심심해해요. 내가 이렇게 의존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 또 성열이 케어를 해야 돼가지고 아유 아주 그냥 되게 바쁘고 정신없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또 진짜 오랜만에 제가 맨날 드라이핏 최고 나이키 생얼 이렇게만 다니다가 정말 오랜만에 이제 때 빼고 광내봤는데 상무기 덕분에 저희가 패션위크 나들이를 갔다 왔거든요. 이런 아 성열이만 잘나서 열받고요. 저 빔 쓰고 있다고요. 부영.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분리불안 애들이 많은 거야? 우리 고양이들이 분리불안 고양이들이 많아요. 제가 오랜만에 가면 평소에는 웽웽 하는 애들이 웽웽 웽웽. 장이 밥 주러 가잖아. 라빙이 밥 잘 먹어. 그 다음에 나 누구야? 나 진짜 웃겨 죽겠어요. 그리고 성열이 심심해. 진짜 나란 여자. 2024년은 좀 정신없고 바쁘게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추석이잖아요. 저는 사실 아직 2023년 10월 같거든요. 근데 벌써 추석이 왔어요. 더. 안 돼. 그러면 쿠이크 런칭 다시 해야 되잖아.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띠용. 크리에이핑 크림이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가지고 선물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게 그 델몬트 주스처럼 띠용 선물을 할 수 있게 기획을 했던 게 굉장히 좀 저희의 좀 애정어린 부분이기 때문에 추석 때 이렇게 선물을 하기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추석 할인을 안 하긴 너무 아쉽다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색깔 보낼 때는 이렇게 네모나게 띠용. 근데 얘도 손잡이가 생겨요. 이거는 리필. 내 채널에서는 리필 나온 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수도 있겠다. 샴푸 트리트먼트 포션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할 때 샴푸를 제일 많이 쓴다라는 의견들이 제일 많았어서 샴푸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리필이 새로 생겼답니다. 동일이가 저한테 설명 안 해줘서 저도 몰랐거든요. 여기 리필선이래요 얘가. 저는 그냥 디자인인 줄 알았는데 이 리필선까지 사용을 하시면 얘를 꼴꼴꼴꼴 부어서 사용하면 되는 그런 리필 세트인데 얘가 두 마리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한 세트가 이 박스에 그리고 이 박스도 델몬트 변신 가능.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써보는 뭐 거의 모든 분들이 만족을 했었어요. 샴푸에 샴푸는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어? 여리가 샴푸 만들었대? 궁금은 한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면 진짜 리얼한 저희가 그 어떤 편집도 강압도 넣지 않은 리얼한 오늘 읽어드릴 후기를 보고 한 번쯤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석 때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종이 패키지로만 되어 있어서 분리수거가 아주 간편해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아주 어필할 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답니다. 아유 우리 승열이 참 고생했어요 만드느라. 아 옆에서 거하게 드시네. 취하시겠어. 오늘 제가 리뷰 읽기를 또 해야 된다 라고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신땡땡님 기억하시나요? 저번 리뷰 읽기 영상에서도 진짜 엄청나게 디테일하고 정말 객관적인 정보를 아주 섬세하게 적어주신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적어주신 신땡땡님이 또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뿅뿅뿅뿅. 너 감사하다고 말했어? 응. 그때 방문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2월 19일 구매 이후 재구매 후기 오자마자 출근 전이라 써보고 하루 종일 느껴본 후기 그 후기 날리고 다시 쓰고 이틀 차기까지 플러스 이틀 안 감은 후기 2탄. 안녕하세요. 런칭 처음 되자마자 사서 쓰고 리뷰도 아주 장문을 남겨 영상에 박제까지 당했던 구매자 신땡땡입니다. 그때는 겨울이었고 지금 여름이잖아요. 신목일 할인해서 재구매하게 됐고 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씓습니다. 일단 처음 런칭된 날 바로 사서 2월 20일인가 계속 받았고요. 그때 이후 가끔 다른 거 쓴 거 제외하면 근본 헤어케어 세트를 항상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2월 20일인데 아직도 쓰고 있어요. 딱
4개월 사용했고 머리 길이가 겨드랑이 정도 돼요. 펌프는 하루 평균 2펌프씩 사용했습니다. 좋게 2초. 현재 남은 양은 한 4분의 1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습니다. 오, 꽤 길게 쓰셨네요. 한 달은 좋게 넘게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만 샤워를 하거든요. 아주 양이 낭낭해서 좋습니다. 일단 4개월 정도 사용해본 바로는 머리가 전체적으로 튼튼해진 느낌입니다. 확실히 붕 뜨는 머리도 줄었고요. 타양색한 머리치고 가끔 엔젤링도 보입니다. 뿌듯하는 소리예요? 향은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가 이거보다 더 세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향에 대한 후기가 진짜 좋아요. 향이 더 세지면 솔직히 향이 너무 좋아서 바디워시나 향수라도 넣으면 좋을 정도입니다. 이 친구가 약간 붕해질을 잘해. 아 그래? 그리고 세차를 재구매해서 드디어 포션 용기가 두 개가 되어 하나는 상대 하나는 욕실에 두고 쓸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심지어 처음 구매한 포션은 밤도 사용을 못했어요. 매일 쓰는데 말이죠. 아 진짜 돈이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그냥 두 개 찍으세요. 여름이라 덥기도 하고 저녁에 운동을 해서 겨울과는 다르게 더 빨리 떠이진다든가 두피가 가려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틀 동안 안 감아도 겨울이랑 거의 동일하게 산뜻하더라고요. 땀이 쩌는 건 당연히 어쩔 수 없으나 머리만은 괜찮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할 얘기가 있는 게 하자 아닌 하자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매일 머리를 감는 걸 되게 좋아하고 하거든요. 크이크 이제 샴푸를 쓰고 나서부터 가끔씩 너무 귀찮으면 이틀에 한번 감는 그런 습관이 들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크이크 제품의 하자 아닌 하자는 사람을 약간 게으르게 만드는 마법을 부린다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아 하루에 한번 감던 사람도 이틀에 한번 감기 만들어버린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래 쓰면 가장 이 샴푸의 효과를 뼈저리게 느낀 게 제가 남편이 와서 이걸 못 쓰게 하려고 숨겨놓고 원래 쓰던 올리브영의 땡땡 샴푸를 썼단 말이죠. 근데 와 진짜 샴푸가 무겁더라고요. 뭐라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샴푸를 한 이후에도 물로 충분히 헹궜지만 샴푸의 무게감이 더 느껴지고 뭔가 더 무겁다는 말이 가장 맞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실리콘 때문인 건지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머리 말릴 때도 뭔가 잘못된 느낌? 이제 근본이 아니면 잘못된 느낌을 느끼는 머리카락이 되어버려. 그리고 원래 이거 쓸 때는 두피가 많이 안 가렸던 것 같은데 반나절 만에 가렸더라고요. 산뜻한 느낌이 확실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요새 부산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빈대짓을 하면은 이제 죄송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이크 샴푸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어요. 사촌 언니가 되게 지성이라서 머리를 무조건 매일 감아야 돼요. 근데 크이크 샴푸 어때? 그랬더니 머리가 좀 튼튼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빨리 마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 정도의 라이트한 후기였어요. 제가 다 떨어질 때 내가 조금 한 발 늦었어. 그래서 이모가 다른 샴푸를 산 거야. 자기도 한번 그 다른 샴푸로 머리를 감아본 거지. 이게 다른 제품을 한번 써보니까 근본 제품을 쓸 때보다 머리가 좀 빨리 떡지고 좀 더 가렵고 약간 답답하다 이게 차이가 느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다른 제품을 갔을 때 그 차이를 확실하게 느끼는 그런 부분이 좀 신기했어요. 이게 사람이 참 좀 간사한 거예요. 간사한 게 이게 핑크 소세지를 먹다가 스팸이나 SM보득을 먹어. 스팸이나 SM보득 그냥 마시는 거야. 막 뼈저리게 이게 최고야 약간 이런 느낌은 안 들 거야. 근데 SM보득과 스팸을 뺏고 다시 이제 핑크 소세지를 주면 아 이게 SM보득과 스팸이 좋은 거였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당연해지는 거야. 이제 겨울에 남편이랑 집 합치기로 했는데 이거 아껴 쓰려면 어떻게 남편을 못 쓰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좋은 건 좀 왔을 거예요. 아 찐사랑이십니다. 목욕 갈 때 원래는 여행용 제품들을 가지고 갔었는데요. 근본 아닌 걸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통째로 가져가서 사용했습니다. 때밀기 전에 포션이랑 트리트먼트 섞어서 바르고 헤어캡으로 딱 정리하고 목욕하고 헹구니 아주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리필과 더불어 여행용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크크크 제발. 아 이분이 진짜 궁예가 상당하시네. 상당하다니까? 지금 이게 6월 20일에 작성하신 글이거든요. 근데 지금 리필과 여행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돗자리 깔아도 돼. 까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트 제발 로그인과 마이페이지 탭 좀 밖으로 빼주세요. 오랜만에 들어오는데 한참 또 못 찾았네요. 하하. 이 망태기에다가 샴푸 트리트먼트를 이렇게 여행용 사이트로 또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여행용 사이즈는 아니고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정도? 너무 한 번에 없어져 버리고 너무 약한 케이스가 아니게 만들려고 이 200ml 용기로 만들었거든요. 얘가 이렇게 3개가 미니미 세트거든요. 기내에서는 샴푸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챙겨가기 편한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 근데 이 사이즈가 휴가철 내내 편하게 그냥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 아 이렇게 에센스 용도인 포션을 추가 구매를 하면 이렇게 셋이 나란히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망태기 또 만들었어요. 이 망태기 그냥 얘네를 턱 넣어서 쓱 들고 가면 되고 얘네는 열림 받침이 여기 주댕이에서 가능해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었는데 6월에 벌써 궁예를 하셨네요. 대단해요.
아니, 요 포션 같은 경우에 이거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스로틀이었더니 샜다 약간 이런 분들이 있고 있어요. 근데 안 스로틀이는 게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도 모르게 스로틀이었다 라고 하면은 한 두 펌프에서 많아봤자 세 펌프 정도 양 정도가 누유가 생길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펌프가 개발되고 만들어질 때 여기 이제 작은 군형이 하나가 있어요. 공기가 통하는. 그래서 이걸 눌렀을 때 얘가 쭉 올라올 때 이제 계속 들어가기만 하면 이게 통이 뽀록 하고 이렇게 쪼그라들 수도 있겠죠. 틀어지면 이 안에랑 이 파이프 안에 있는 액은 이렇게 그 공기와 이렇게 슉 되면서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웬만하면은 포션 같은 경우는 들고 다니실 일이 있으시다면 이 원래 동봉되는 캡으로 바꿔 꽂아주고 가시면 가장 좋고. 그래도 세면은 슬프니까 요 뚜껑을 절대 버리지 말아주세요. 근데 얘도 잠기긴 하는데 이게 제형 특성상 오일이라서 그런 게 생길 수 있다는 점. 이렇게 3시 세트. 일단 저희는 이 펌프도 메탈 프리 펌프라서 이제 재활용이 쉽게 잘 되는 거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한 건데, 그런데 막 한 번 두 번 쓰면 없어지는 일회용 용기를 또 만들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큰 사이즈의 여행용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냥 본품을 바로 사기에는 아 용량 저 너무 큰데 500ml 나한테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실제로 크이크 제품을 쓰시면서 나는 진짜 샴푸에 까다로운데 좋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게 난 정말 까다롭고 아무거나 잘 안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거를 쉽게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뭔가 테스트 할 수 있는 조금은 소용량으로 하지만 크이크의 근본적인 이런 아이덴티티를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세트가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만든 거라서, 얘는 이제 그냥 트래블 세트라고 하기에는 이제 그 생각을 좀 담고 싶었어가지고 트래블 미니미 세트입니다. 이번 추석 때 얘네도 이렇게 할인이 돼요. 애기까지 선택하실 수 있게. 두 명은 기본으로 원래 트래블 미니미 세트고요. 사실 이 포션이 이렇게 셋이 같은 색깔로 이렇게 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모으고 싶을 것 같아가지고 이 망태기에 셋이 다 잘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셋이도 같이 선택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트래블 세트를 준비를 했지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의 의도대로 주문을 해주신 분의 리뷰가 있어요. 솔직히 샴푸랑 트리트먼트 치고는 저에게 비싸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구매 망설인 중에 미니 버전 나와서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한번 써보니까 지성에게 너무 좋은 샴푸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리필용 나와서 쭉 사용 가능하면 좋겠네요. 그쵸. 이제 작은 용량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사실 리필 세트를 사용해서 작은 용량에도 충전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저희는 좀 다양하게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서 쓰실 수 있게끔 이 샴푸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거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빨리 말해. 네. 긴 리뷰가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감회 담비 같고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시간에라도 이렇게 한 번만 좀 소리내서 읽고 싶고 그래. 우리끼리 막 공유하고 그러거든요. 아 이게 네이버페이 후기는 이게 자동으로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네이버페이를 도입하고 나서 약간 시무룩했거든요. 제목이 다 만족이라서. 물론 불만족이 없는 게 어디야. 너무 감사한데 그 각각의 개성과 드립이 난무한 제목들이 약간 만족으로 통일이 되니까 그게 조금 까스 아쉬웠달까. 곱슬머리 엄청난 머리카락 두께와 머리숱. 살다 이렇게 숨 많은 사람 처음입니다. 여자친구 머리를 그러머 잡으면 머리카락 분단들이 제 주먹보다 큽니다. 웬만한 제품 80%는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극도로 예민한 두피. 이 악조건 3일체로 인해 여자친구는 그저 해그리드가 되지 않은 것만을 희망사항일 뿐이었고, 어디서 좋다고 들은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헤어 에센스를 사도 두피가 간지럽거나 각질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생기기 일쑤여서 결국 안정성이 검증된 매일 쓰던 제품만 벌크로 구매하여 써왔습니다. 진짜 예민하신 분들은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제품이 필요는 한데 도전하기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실패가 깔려있다 보니까. 그지. 그러던 중 저는 이 헤어 제품 세트가 런칭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던 제 하우스메이트는 당장 자기 돈이 아닌 엄마 카드로 당당히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 하우스메이트가 뭐 여동생이나 누나겠지? 10만원 가량의 과감한 지출로 인해 하우스메이트는 당분간 엄카 사용을 금지당했지만, 아 이 제품을 사용하며 이걸 쓸 수만 있다면 엄카 펜이라도 좋아 라는 듯 만족하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몰래 써봤습니다. 저도 여자친구 못지않게 머리관리에 관심이 없어서 다신지 샤워가 끝난 뒤 여느 때와 달리 머리카락이 좀 뻣뻣해진 것 같다는 느낌 외에는 별달리 감상이 없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야. 그래도 저는 눈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거다. 머리카락 관리에 한 시간씩 들어가며 부산을 떠는 하우스메이트가 제품에 매우 만족한다는 것이 제 확신에 굳혀졌습니다. 저는 당장 근본 세트를 결제하여 신드러만 여자친구에게 안겨다 주었습니다. 머릿결이 좋지 않다는 불만이 있었던 여자친구에게 지나치게 쿠덕한 이 트리트먼트가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꾸덕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 그 꿀팁. 이 리필선 정도까지 쓰면 펌핑이 너무 안 돼요 라는 그런 이제 질의를 많이 받았는데, 그럴 때 이제 빨대를 조금 잘라봐주는 것도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걔네 이렇게 톡톡 쳐주면 애들이 이제 빨대 가까이로 또 갑니다. 아 근데 이제 그런 번거로움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지 클레임을 하시는 거지. 어. 그치만 너는 펌프를 바꿀 생각이 없어. 그리고 이 제형도 사실 바꿀 생각이 없어요. 다들 조금 더 묽으면 더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그래서 저도 야 그러면 사용감을 좀 개선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송열이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송열이가 절대 안 된다고 냉간하면은 오케이 하거든요. 명확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그런 약간 부수적인 편의를 위해서 제품에 대한 성능이나 반응이 리스크가 생기는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저라고 왜 개발할 때 다 테스트를 안 해봤겠습니까? 좀 톡톡 쳐주시면서 써주시다가 그래도 못 써먹겠다 라고 할 때쯤에는 이제 남은 트리트먼트에다가 이제 포션을 2대1로 섞어가지고 부스트용 제품을 이제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동열이가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했던 꼭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 부스팅 모드. 부스트 모드용 애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미리 섞어서 흔들어서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막 섞어서 이제 트리트먼트가 포션이 100% 완전히 잘 섞일 수는 없을 거예요. 대충 섞어서 편하게 쓰시고, 쓸 때마다 조금씩 흔들어서 또 섞어서 써주시고, 포션을 섞어서 부스팅용 모드를 요 정도 양에서 이제 만들었을 때는 펌핑이 잘 됩니다. 왜냐면 애들이 너무 꾸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거 한번 써보시면 생각보다 중독돼서 반드시 쓴다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저도 이 제품을 잘 모르고 여자친구도 잘 몰랐던 탓에 제가 감각적인 디자인의 박스와 이용설명서, 스티커 등을 흔들며 여자친구의 관심을 끌어보였으나 욕했나? 여자친구는 잘 쓸긴 라고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몇 달이 흐른 뒤입니다. 런칭 초기에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자친구는 두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저스 좋아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감이 아주 컸습니다. 최고의 남친! 머리숱이 많은 여자친구에게 제품의 대용량은 또 다른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항상 머리 말릴 때 세 번에 걸쳐 포션을 듬뿍듬뿍 바르는 것을 보며 잘 샀다고 생각 중입니다. 두 번째로는 머릿결이 눈에 띄게 너무 좋아졌습니다. 늘 부스스하고 바삭거리던 여자친구의 머리카락에 손을 넣는 순간 난생 처음 느껴보는 부드러움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염색이 잘 안 빠지는 듯합니다. 맞습니다. 몇 달째 셀프 염색으로 빨간 머리를 유지하는 여자친구에게는 머리 이제 안 빨게 증상이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약간 벽돌! 벽돌 상태. 그리고 이 제품을 쓴 뒤에는 항상 색이 빠졌을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자친구의 이하 모안빨 증상의 바른텀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정말 머리색이 놀랄 만큼 잘 유지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여자친구가 목에 판초마냥 비닐을 두르고 잠옷바지 염색약을 묻혀가며 염색을 하는 모습이 까마득합니다. 여자친구는 이 헤어케어 세트를 여샴이라고 부릅니다. 결의 샴푸야? 또한 여샴이 짱이야 같은 지극히 바이럴 마케팅스러운 말을 입에 붙이고야 말았습니다. 여샴이 짱이야! 어디 가자고 하면 여샴부터 챙깁니다. 얼마 전 이른 여름휴가로 베트남에 다녀올 때도 여자친구는 꾸역꾸역 여샴을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이제 캐리어에 더 작은 아이로 담으실 수 있다고요? 저는 그것을 제 바지와 티셔츠로 정성껏 감싸며 깨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여자친구는 해외여행뿐만이 아니라 하루라도 외박을 할 것 같으면 여샴을 챙기고 시동을 겁니다. 그런 여자친구에게 트래블 키트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호기롭게 여자친구에게 제품을 사주마 큰 소리를 쳤고 알람 설정을 해준 뒤 퀵크 홈페이지를 로그인까지 미리 해준 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자정, 침착하게 트래블 키트를 장바구니로 옮긴 뒤 결제 버튼을 누르는 저는 월급 통장 잔액 부족 알림이 지은 내가 미안해! 은행 점검으로 인한 송금 제한 알림 2연타를 맞고 조용히 여자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송금아 12시에 하면 안 되겠다. 야 12시 하지 마. 네가 12시 하자 그랬잖아. 그러한 연유로 트래블 키트 역시 잘 받아보았지만 트래블 키트는 여자친구의 주문 내역에 있게 되었고 여자친구 아이들을 빌려 리뷰를 남깁니다. 베리님의 온고잉 열심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자친구는 평생 이것만 쓸 기세입니다. 저도 그런 날이 오겠죠. 저는 현재 여자친구와 여샴으로 환승하는 바람에 남겨진 여자친구의 예전 샴푸들을 소진하는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와 너무 좋은 제품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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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샴. 근데 너무 있는 샴푸 이름 같지 않아? 근데 리어샴 하면 아 여리샴푸 할 때까지 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송결아.